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못해주지만 너에게 향기나는 이것은 평생 줄 수 있어. 그치? 뭔데? 이 꽃. 야! 어? 하나, 둘, 셋, 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인들을 위해서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에 엄청난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들 짝꿍이랑 같이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그렇게 숙제를 조사해와서 그렇게 다 저한테 숙제 검사를 맡도록 하세요. 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아. 숙제 검사님, 예. 아이씨, 나도 왜 너랑 짝꿍이야? 뭐래, 이 파란색 괴물아! 뭐라는 거야, 이 핑크 돼지고기가. 넌 죽었어, 일어나! 예, 따라와! 리아야, 우리는 어떤 분들을 조사해볼까? 소방관님 어때? 와, 그거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주말에 너네 집에 갈게. 같이 조사해보자. 아, 우리 집에? 왜? 이 주말엔 부모님이 여행 가시고 안 오시는 날. 이건 기회야. 짝사랑 단풍이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역시 집은 좀 부담스럽지? 아니야. 나야 엄청 좋지. 같이 내 방에서 숙제하자. 아, 그래. 그러면 주말에 보자. 좋아. 잘 가, 단풍아. 안녕. 다녀왔습니다. 여보! 여보! 아, 왜요? 아이, 언제 나와? 아,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여자들이란 준비 시간이 길다니까. 아빠. 아, 왜? 여행 가세요? 아, 아빠, 어? 결혼 기념일 겸 휴가잖니. 어, 부부끼리 오붓하게 일주일 여행 다녀오려고. 아, 리아야, 엄마 말대로 혼자 잘할 수 있겠지? 네, 아빠. 응. 있잖아요. 아, 왜? 아빠는 엄마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갑자기? 아, 아빠는 딱 봐도 알잖아. 잘생겼잖니. 응?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줄줄 매달렸지. 결혼해달라고. 아유, 웃기고 있네. 웃겨. 잘 빠졌어. 거짓말치긴. 너희 아빠는 1년 내내 나한테 매달리더니 나에게 갑자기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못 사주지만 향기나는 이것은 평생 줄 수 있어. 이렇게 느끼한 눈빛으로 말하곤, 아, 꽃다발을 주면서 프로포즈 해놓곤. 아유, 지금 뭐 그런 거 없지. 내가 속았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리아. 어쨌든 리아야, 어쨌든 엄마랑 아빠랑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그래서 여행 다녀오는 거니까 혼자 집에서 얌전히 있어야 된다. 그래,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혹시 몰라서 옆집 태기네 아줌마한테 가끔씩 너 잘 있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았지?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앱. 네가 워낙 사고뭉치여야지. 아, 어쨌든 엄마 아빠는 간다. 네. 네, 여보 가자. 아, 신난다. 얼마 만에 이거 여행이야. 빨리 타, 여보. 리아야, 말썽 부리지 말고, 어? 아줌마 말씀 잘 듣고 갔다 온다. 굿바이, 빠돌바돌. 운전 적절해. 굿바이. 내일 단풍이가 우리 집에 숙제하기로 오기로 했지. 그래, 나도 아빠처럼 꽃을 주면서 멋지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연습해볼까? 좋았어요. 단풍아,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못해주지만 너에게 향기나는 이것은 평생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응? 그런데 나한테 꽃이 없잖아 지금. 사면 되는데.
난 돈이 없잖아.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아, 맞다. 베란다에 엄마가 심어놓은 화분꽃이 있었지? 몇 개만 꺾어서 쓰는 게 좋겠어. 에이, 여기 꽃들이 있네. 에이,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서. 좋았어. 이걸 하면 되겠어. 에휴, 이제 가볼까나? 어?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왜 안 열려? 어? 문이 잠겼잖아. 큰일 났다. 할 수 없지. 낮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날 구하러 와주겠어. 그냥 자야지. 너무 추워. 이걸 어쩌면 좋지? 아이, 밤이라 너무 춥잖아. 아야, 어? 이건 엄마랑 엄마 옷이랑 속옷이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리아야, 나 왔어. 뭐야, 문 열려있으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겠지? 리아야, 리아야, 숙제해야지. 숙제하기로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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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위층에 있나? 리아야, 계세요? 엄마 속옷이랑 엄마 프리지어랑 엄마 옷 입으니까 너무 따뜻하다. 어이, 다 부어! 리아야, 그 옷차림 대체 뭐야? 아니, 이건 오해야. 그냥 추워서 입은 거라고. 어허, 추운데 그거 왜 입어? 오해야, 단풍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너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갑자기?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못해주지만 너에게 향기나는 이것은 평생 줄 수 있어. 대체 뭔데? 이 꽃. 왜 엄마 팬티가 내 손에? 역시 리아는 변태였어! 나 갈게! 오, 잠깐만, 단풍아! 왜 내 손에 있는 거야? 오해야, 문을 열어주고 가야지, 단풍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떡해! 꽃을 꺼낸다는 게 엄마 팬티를 꺼낸대! 단풍이한테 변태는 몰리고 난 이제 끝이야. 이건 비행기 소리. 저기용, 여기 사람 있어요.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저기용. 리아야, 아유, 문이 열려 있네. 리아야, 아줌마 왔다. 리아야, 어딨어? 아줌마 왔다. 아니, 애가 어딨어? 아이, 살았다. 아줌마가 오셨어. 이제 난 살았다고. 아줌마, 여기에요. 아휴, 리아야, 리아야. 아이, 리아, 너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참. 전화가 왔네. 철신의 엄마! 아유, 뭐라고? 아유, 주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유리네 엄마가 바람을 펴? 아유, 완전 대박이네! 아유, 그래, 더 말해봐. 그렇구나. 아유, 그래. 아유, 지금 카페에서 수다 나 떨자고. 아유, 알았어, 바로 갈게, 보채지 좀 마. 엄마.
아이고 그래 그래. 아유 유리 엄마 기다려봐. 이제 갈게. 끊어. 아유. 아이 아줌마들은 추책이야. 아유 내가 없으면 못 산다니까.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아, 그래도 리아가 어디 있는지는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놀이터에 놀러 나갔나? 그래 놀이터나 한번 들려서 확인해 봐야겠다. 어이 저게 뭐야? 아이 리아가 저기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구만. 아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지? 리아야 뭐라고? 뭐? 아유 그래 그래 아줌마 잘 지낸다. 너도 거기서 잘 지내렴. 그래 그래 재밌게 놀아. 자 드디어 다 썼다. 너무 추워.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자. 녹지만 괜찮을 거야. 아, 이슬 뽑는 트램펄린 버리고 가야겠다. 구단투기 개꿀. 뭐야? 이건 기회야. 저 트럼폴린을 뛰어내리면 안전할 거야. 간다. 어디 이거는 엄청난 트램펄린? 이건 꼭 내가 가져가야 돼. 아 여보 빨리 집에 가보자. 그러니까 여보 리아가 전화도 안 받고 하루종일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벌써 며칠째 연락이 안 된 거야. 아이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여행 이거 보고 다 취소하고 빨리 가자고. 다 왔어 다 왔어. 잠깐만. 잠깐만 저 리아 아니야? 어? 리아야! 리아야! 아이고 리아야 도대체 베란다에서 며느리랑 같이 있었던 거야? 오일이야 오일. 아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문은 안 잠겨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분명 잠겨 있어서 그 아무리 밀어도 안 열렸다고요. 리아야 밀다니 문은 미닫이 문이란다. 어?